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자식보다 돈이 효자라는 이야기.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 나이 들어 재산 관리를 잘하는 방법.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닭보다 달걀처럼 사는 게 더 좋은 이유. 내가 잘 아는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고 6억을 모았어요. 6억을. 6억을 날리고 깡통을 찬 사람의 이야기. 근데 아들이 아예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그거 좀 돈을 좀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대.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인생은 살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노년에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고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 상처받고 돈까지 잃고 행복까지 잃어버린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마인드 빌딩 해주세요. 인생은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남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마음의 지식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멤버십 가입으로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인드 빌딩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이제 진짜 이 노년의 세 번째 중요한 거,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 관리. 노년의 재산 관리 첫 번째,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우리 할머니들 닭 몇 년 살아요? 닭. 예. 닭이 뭐 1년, 2년 산다고 그러는데 닭이 27년 살아요. 닭이 27년 살아요.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잡아먹어서 빨리 죽는 거지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키운 닭이 지금 7년 키운 닭이 있는데 300알 정도 나요. 300알 정도.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빼곤 다 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닭 잡아먹으면 어때 그날? 어때 그날? 좋잖아요. 닭다리도 뜯어먹고 국물도 먹고 그 배 갈라갖고 찹쌀도 넣고 그냥 거기서 찹쌀도 먹고. 다음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달걀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해먹고 달걀찜도 해먹고 그 다음에 생달걀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뿅아리도 까고 굉장히 좋죠? 근데 늙어서 대부분이 뭘로 잡아먹어요? 재산을? 닭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게를 내고 싶은데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삽시다. 내가 가게 낼 테니까. 할머니들이 내가 삶은 얼마나 사나? 자식이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볼래나? 삶은 얼마나 사나? 몇 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요. 70부터 30년이 소중한데 이걸 다 까먹고 자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 되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닭으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고 6억을 모았어요. 6억을. 근데 아들이 아예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가게도 그냥 서울에서 얻어야 되고. 그래갖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그거 좀 돈을 좀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대. 내가 이제 은퇴도 했고 자식한테 기대서 살아요.
은퇴하고 자식한테 기대고 산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 돈 자식한테 주고 기대서 살아야지, 그 생각하지 마. 그래서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든지 늙으면 거지근성이 생겨요. 자식한테 기대서 살고 어디 가면 날 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6억을 딱 줬는데 다음날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음달 안 나오죠? 이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 아무리 못 돼도 한 200만원 300만원 나올 거야. 그럼 200만원 300만원 원금도 있고 이자도 200만원 300만원이면 어떻게 해요? 쓸만해죠? 근데 아들은 자기 사업 유지하기도 바쁜데 부모님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 의식 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어? 부모 돈은 내 돈이라는 의식이 있어. 도둑놈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 심보가. 결국은 이분 60 넘은 젊은이 아니야, 젊은이. 이분 어떻게 아파트 경비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 누가 망친 거야? 본인이 망친 거예요. 본인이 자기 발등 누가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 원망해? 자식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할머니들이 잘못한 거지,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지. 남은 30년 인생 휴가다, 보너스다. 내가 가지고 이제까지 벌은 거 이거 갖고 잘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충청도의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짓고. 아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세 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세 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예요.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갖고 1,000원짜리로 바꿔와라. 1,000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얹어준 거예요. 아니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00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1,000원. 1,000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세 번 열리던 방문이 1,000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할머니들, 내가 이제 늙은 노 부모가 있어요. 큰아들 최고 아니야? 예,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내딸도 있어요. 아 그런데 누구한테 자꾸 사업비를 대줘? 큰아들한테 계속 사업비를 대줬어. 그런데 부모한테 돈 뺏어갖고 사업하는 놈 중에 성공하는 놈들 없어요. 쉽게 들어온 것 같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이놈이 IMF 때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갖고 집도 다 날라가 버렸어. 집도 다 날라가니까 이 노부부도 이제 돈 한 푼도 없고 다 날렸어. 보증 쓴 것까지 해갖고 은행에 다 날렸어. 그러면은 둘째 아들 내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라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딸한테 가면 딸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엄마 아들한테 가라고 그러고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한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줘서도 안 되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내용은 공감하시는 분들과 공감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약 1,000개의 댓글을 보며 든 생각은 사람마다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감과 깨달음을 얻더라도 꼭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얻은 교훈과 감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년의 재산 관리를 닭과 달걀에 비유하여 설명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닭은 한번 잡아먹으면 끝이지만 달걀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수입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노년에는 재산을 한 번에 다 쓰거나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돈 다 쓰다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돈 다 썼는데 훨씬 더 오래 살아서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나는 돈이 없다. 또 반대로 비슷한 일들을 겪은 분들은 후회와 함께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다 미리 나눠준 뒤에 강의 내용처럼 버림받았다. 이제는 너무 후회된다. 오늘 당장 골프클럽에 등록했다는 70대 어르신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은 많은 부분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잘못 사용했을 때 가족부터 본인까지 망가지는 일들도 생깁니다. 저는 마인드 빌딩을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각자의 입장에 맞는 현명한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노년의 재산 관리를 잘못한 사례들을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노년의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논을 팔아서 1,000원짜리로 바꾸고 손자들에게 방문할 때마다 1,000원씩 주는 이야기는 참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도 돈을 깔고 앉아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재산 관리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한 번에 다 쓰거나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손자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는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손자들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노년의 재산 관리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에는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보다는 재산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즐기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노년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닭보다 달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마인드빌딩 여러분의 재산 관리에 대한 경험이나 지혜도 꼭 공유해주세요. 재산 관리는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재산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노년에도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를 못하면 우리는 노년에도 가난하고 억압받고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산은 인생의 보너스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재산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재산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재산을 잃거나 줄어들면 인생의 의미도 잃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인생의 풍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재산을 잘못 관리하고 낭비하면 인생의 고통과 비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인생의 보너스이므로 재산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재산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높이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자신의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자신이 힘들게 벌어 모은 것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고 자식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자식과의 관계도 망치고 자신의 존엄성도 잃게 됩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자신의 것이므로 재산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풍요롭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은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재산은 한 자식에게만 주고 다른 자식들을 무시하면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의 행복도 떨어지고 가족의 유대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산은 가족의 공동의 재산이므로 가족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유하면 가족 간의 화합과 사랑이 늘어나고 가족의 행복도 높아지고 가족의 유대감도 강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의 재산 관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많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으로 스며들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인드 빌딩이었습니다.